혼자 가. 뭐야, 다 오른쪽으로 가고. 이제 슬슬 학생들 수업이 끝날 때가 돼가지고 네, 이제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아까 얘기...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맛집이랑? 어? 진짜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조그매요. 약간 아담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 아담한 곳을 엄청 잘 꾸며놓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혼자서 많이 드시러 오셨어요. 사장님, 여기 대표 메뉴가 뭐예요? 네, 저희 대표 메뉴는 네네. 함박 카레가 많이 나오거든요. 함박 카레요? 네. 저 대부분 여기서 함박이랑 네네. 새우도 토핑 같이 올려가지고 함박 새우도 많이 드시거든요. 그냥 같이요? 네네. 어? 그러면 저 그거 하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 메뉴판 좀만 더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카레도 드릴까요? 카레 리필. 카레 리필도 돼요. 카레랑 밥은 리필 된대요. 저 맨날 오이집 먹었거든요, 오이집. 오늘은 한번 높은 순위 한번 예상해봅니다. 한박 버터 새우까지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밥이랑 맛있겠다. 카레 리필 가능하십니까? 네네. 부족하신 말씀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기대해요.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일단 이 함박 두께 보세요. 여기 이렇게 카메라를 세웠는데도 보여요. 함박 되게 두께가. 한번 소스를 먼저. 소스 색깔은 연하? 조금 연하? 전 약간 이렇게 좀 칼칼하고 좀 매콤한 느낌이 있는? 너무 막 그게 강하지 않은 카레 소스가 좋거든요. 이번에는 고기랑 한번. 고기를 한번 먹어. 다 먹어볼게요. 이거는 저희가 막 평소에 생각했었던 그런 함박 스테이크의 그 약간 자극적이면서도 씹히는 그런 식감이 같이 있는? 아, 일단 비 사장님, 네. 저 이거 카레 좀만 더 주시고요. 네. 근데 이 집에 카레의 뭔가 특별한 그게 뭐예요? 양파와 10가지 야채와 30가지의 그 각종 그 향신료로 네, 저희가 직접 끓이면서 숙성시키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막 그 카레 하면 특유의 그 자극적인 거잖아요. 네. 자극. 그런 자극적인 빠지니까 훨씬 달달한 것도 있고 약간 네네. 짭조름한 것도 있고 이게 다 조화가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저 닭다리살도 같이 갈아서 넣기 때문에 조금 식감이 좀 틀려질 거예요. 소스에 그 약간 푸석푸석한 그 씹히는 게 그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이게 얼마예요? 11,500원. 이게요? 네. 계속 무한 리필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태호 오빠 같은 사람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만큼 리필을 해주세요. 네, 여기는 보셨다시피 혼자 와서 먹어도 학생들이 부담 없는 가격이랑 혼자 와서 먹어도 민망하지 않고 그냥 자기 먹을 거 맛있게 먹고 한 끼 잘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집인 것 같아서 역시 지역인 맛집 순위에 들 만합니다.